그리고 소민이가 자꾸 너와의 어떤 결합을 생각해. 핵도 없는 소리야. 여기 종구 오빠네지. 뭐 지효는 언니 자 누나 왔다. 누나 위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언니 저 여기 신혼집이에요. 대단하다. 여러분 초대하셨으니까 오늘 마음껏 누리세요. 과하지 않아서 좋다. 언니 음식 아 음식 당연히 다 준비했지. 아 그래요? 기다려 봐봐. 아 언니 이거 내 거야 거? 내 거. 지효 거다. 내 거 내 거. 지훈아 누나 자연스럽게 어떻게 들어가요? 일부러 문중이 자전거가 왜 안 켜진다. 아니, 어 카드 이거 한 거 안다. 야 너는 집에 있으면 되지 뭐 하려고 나왔냐. 아 진짜 씨 열어 형님 아 비번을 왜 눌러 아 지효 누나가 안다 아 지효가 안다 그래가지고 아이씨 해갈 수 없으면 야 그래도 사람이 그러지 왜 어떻게 에어컨도 틀고야 야 야 에어컨 왜 틀었어 이거 형 괜찮아요 야 오늘 내가 볼 때 야 틀 때 틀지 야 사람이 거실 이렇게 많은데 너무 시원하다 야 발 시려운 거 처음이었어 야 이 집에 이 집에 에어컨 있었네 집인데 발이 시려 거실이 작년 토 포함해서 처음 튼 거야. 아 이게? 어. 작년 포 작년에 한 번도 안 틀었어? 한 번도 안 틀었어. 거지. 야 씨. 야 씨. 아 뭐 양치를 해. 입이 좀 텁텁해서 해. 아 뭘 먹었어 또? 아 야 근데 아 여기 참. 왜 뭐 뭐요? 아 이거 뭐 자, 좋다 이렇게 혼자 살면 좋지. 좋은데? 좋지. 혼자 살면 어떠냐? 가끔씩 와요. 어? 혼자 살면 좋지. 와. 어떠냐? 혼자 살면 외롭지.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이제 외로운 것도 있잖아. 전혀 없어. 외로워. 이제 혼자 이러다가 종국이는 이제 저 세상 갈 때 저 한 10kg짜리 아령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해줘야지. 나처럼 이제 자식 없고 그러면 이제 저. 재산 같은 거 나중에 또 사요. 야, 그거 어떡하냐, 너. 아니, 쟤 벌어놓은 게 얼마나 쏠쏠할 거야. 근데 난 가끔 종구 오빠 보면 오빠가 정말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오빠가 이렇게 막 꾸미거나 이런 것도 관심 없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 결혼하면 와이프랑 애가 다. 그게 다 어디. 결혼하면 와이프랑 애가 다 쓰면 되는데. 근데 의외로 소민이가 자꾸 너와의 어떤 결합을 생각하는 아니, 소민이가 한 3일 전에 통화하는데 소민이가 오빠 저 자주는 아닌데요 가끔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종국이 오빠랑 야, 지금 혹시 마신다. 살게 되면 그게 아니고 소민이가 야, 핵도 없는 소리야 야, 이거는 내 거.